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천 이중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집자성교서 일곱 번째 시간이죠. 자,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꾹 눌러주시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자성교서에 나와 있는 그 글자 어조사 야자가 다 달라요. 그렇죠? 대서 가볍게 대주시고 뒤집어서 살짝, 네, 여기서 살 대가지고 살짝 여기서 내려오지 않았죠? 예서처럼 안으로 약간 들어간 상태에서 세워줘야지 가늘게 나가다가 점점 두껍게 되죠. 이렇게 요리해 주셔가지고 요 공간이 조금 나와야 되죠. 예, 여기서는 이렇게 점점점 찍게 되면 이렇게 맞아야 돼요. 여기서 직각에서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. 통통하게 해줘서 이렇게 조금 위에가 뒤에가 올라가게끔 해주세요. 이 그늘음자 같은 경우에는 또 난정서하고 또 다르죠. 같은 사람이 써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작아요. 그죠? 작게 잘 생각하시고 연결돼야지. 네, 여기서 가늘게 살 대면서 이렇게 나와요. 자, 붓을 살 찍은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 주시고 통통하게, 네, 끝이 여기가 좀 배가 통통하게 해주시고, 자, 늘 말씀드리지만 등어리로 살짝 들어 버리세요. 네, 이런 부분들이 작게 간격을 잘 보시면서 하나 둘 당기시면서 뒤집어야 되죠. 뒤집어서 살 간 상태에서 자, 늘 하지만 이게 연결이 되면서 가늘게 나갔죠. 가늘게서 싹 빠져나왔어요. 여기서 보면 약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. 예, 들어와 있고 올라가 있네요. 이런 부분은 너무 크게 해주시지 말고요. 자, 저는 봤을 때 요 중간에서 이렇게 봐줬어요. 요 끝이. 자, 그리고 여기서 보면 거의 일직선상에서 나와 있죠. 가운데 포인트를 자 이렇게 맞춰서 이 가운데로 마늘모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주세요. 여기 등어리로 살짝 해서 들어서 붓을 들어주세요. 자, 벼장자는 가볍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완전히 붓을 세워줘야 되겠죠. 하나 둘 세워줘야지. 자, 들어가면서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 하나 세우고, 너무 공간이 넓으면 보기 싫겠죠. 하나 자연스럽게 당겨 와야 되겠죠. 네, 위로 올라가서 하나 둘 뒤집어야지. 빨리 쓰시지 마시고 천천히 붓을 정확하게 세워주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가볍게. 자, 여기서 하나 세워야지. 붓은 항상 세워가지고 당겨주면서 살짝. 자, 여기서도 보면 거의 이렇게 직선은 좀 너무 많이 나왔네요. 그렇죠? 요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나와야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비슷하게 맞아야 돼요. 각이. 자,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거의 같아야 되겠죠. 그리고 공간이 비좁으면 안 되고요. 이런 부분이 넓어지면 보기가 싫으니까 이런 점 잘 살려서 써보세요.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거의 되어 있네요. 이 뒤에는 약간만 나와 줘야 되겠죠. 자, 고쳐자가 좀 어렵죠. 예, 위에서 점을 약간 찍어 주면서 연결해서 와야지 위로 살 올라가서 살짝 맞춰주고 가운데서 하나 둘 세워줘야지 연결되는 거예요.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내려와야죠. 이렇게 좀. 예, 여기서 하나 둘 연결된다고 보셔야 되겠죠. 쭉 내려서 하나 둘 세워줘야지 이렇게. 자,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운데 중심 포인트가 이렇게 맞아야 되죠.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요. 자, 요 부분이 이렇게 왔을 때
요 점하고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점하고 여기하고 봐줬어요. 일자로요. 자 여기서 쭉 걷게 되면 여기서 약간 내려와야 되겠죠. 요 점이 점하고 요 사이가 조금 간격이 벌어져야 돼요. 그리고 하나, 둘, 셋, 넷 이 넓이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줘야 글씨가 좋습니다. 여기는 요 부분 요 지점하고 이렇게 와서 여기하고 일직선 돼야 되고요. 여기 일직선이네 이렇게 되죠. 자 여기서 나오면 요 점이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. 잘 써보시고요. 자 어조사 호자가 조금 까다롭지요.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가는 듯하게 이렇게 살 내려와요. 내려오면서 받아야지. 예, 받고 잘 올라가서 하나 둘 다시 내려와서 하나 둘 뒤집어야지. 세워서 세워준 상태에서 여기서 활마냥 이렇게 휘어서 살 내려와야죠.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 중심으로 내려오면서 이 길이가 너무 넓어지면 엄청 하바가 커져요. 커지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내려와서 여기로 내려오면서 이 부분이 끝이 날카로우면 안 되겠죠. 일직선이네. 자 그러고 중요한 것은 이 공간 중심을 봤을 때 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. 여기도 같네. 그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. 자 이 중심에서 저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봐줬어요. 이렇게 마치고 이쪽 길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달라요. 잘 책을 살펴서 보세요. 하늘천자가 이게 참 재미있게 되어 있죠. 자 보면은 여기서 들어가면서 가늘게 싹 오히려 짧게 잡아줬어요. 그리고 하나 들어가면서 세워야지. 자 요 부분에 붙으면 안 돼요. 딱 세워서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 활 모양으로 쭉 당겨주면서 붓을 모아야지요. 이렇게 싹 끝이 날카롭지 않게 대놓고 여기서 가늘게 대가지고 들어가면서 등어리로 슬쩍 세워야지. 예, 등어리로. 자, 요 부분에 공간을 띄워주시고 거의 일직선에 가늘게 들어갔어요. 그렇죠? 예, 여기 보면 이 길이가 여기서보다 약간 앞으로 나와 있고요. 이렇게 되니까 일직선이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은 요만큼 내려와 있어요. 약간. 자 여기는 좀 굵게 되어 있고 여기죠. 여기는 좀 굵게 되어 있고 여기는 조금 가늘게 되어 있는 거 잘 살펴서 써보세요. 요 땅지자가 이 좀 어렵지요. 자 잘 보시면 여기서 대서 오히려 앙세 올라가 세우고 받아서 하나 둘 뒤집어야지. 쭉 들어가죠. 세워서 완전히 세워주세요. 요 뱀이 둥지를 틀은 것 마냥 틀어가지고 받아야지. 네, 안쪽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가볍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다가 등어리로. 네. 요 땅지자를 보면은 자, 요 길이가 요 갓 여긴 뭐 이게 맞아야 되겠죠? 그러면서 가볍게 들어가서 연결이 중요한데요. 자, 여기서 보면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. 올라가 있고 자, 이 자체가 요 땅짓자 여기 보면 여기보다는 약간 내려온 듯하게 해서 여기는 약간 올라가야 되겠죠. 요 부분. 예, 그러면서 너무 뒤로 많이 나오지 않게 예, 연결해서 써 주시고요. 여기서 안으로 침범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. 쭉 보게 되면 올라가 있네요. 요런 각도를 잘 보시고 써 보세요. 마을 이을 이자가 좀 어렵게 생겼죠. 여기서 가볍게 대서 간 상태에서 뒤집어 주면서 슬 와서 연결돼야 되겠죠. 하나 둘 뒤집어야지. 위로 올라가면서 살 당겨서 천천히 우리가 난을 그리는 것처럼 그려 주시면 되겠죠. 네, 가늘게 하다가 살짝 조금 나와 주니까 보기가 좋죠. 자 봤을 때에 여기하고 이렇게 보면 요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.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있네요. 저는 각도를 요 각도하고 이 각도가 거의 같게 되어 있죠. 그리고 공간을 잘 맞춰 주시고요. 요런 부분에 잘 연결성 있게 연결되게끔 한번 멋있게 써보세요.
자, 어려울 란자는 여기서 쭉 치고 들어와서 아마 이렇게 왔으면 받아서 쑥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하나 세우고 둘 아마 이렇게 돼있을 거예요.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. 예, 위로 받아주고 그럼 여기서 받아야 되겠죠. 받아서 하나 둘 세우고 항상 부순이요. 서 있어야 돼요. 이렇게 서서 움직여야 돼요. 하나 가고 당겨주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. 자, 이 난자를 높이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맞았죠. 공간이 너무 많이 뜨면 보기 싫어요. 이렇게 내려와서 연결돼 가지고 나올 때 이 점이 점이 이 중심 여기까지 이렇게 봐주세요. 그래서 저는 뭐 책도 나중에 참고로 하시면 이렇게 내려왔네요.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서 봤을 때 약간 올라가 있죠. 여기하고 여기 일직선이네. 자, 이 공간이 쭉 봤을 때 이 공간에서 안으로 침범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 그걸 잘 살펴서 써보세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 왕이지의 집자성 교서를 통해서 왕이지 행서의 진면모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글씨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자라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. 그리고 행서의 특징인 그 장단, 후, 그리고 서로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. 여러분들 잘 그것을 기억하시고 쓰셔서 멋있는 글씨를 써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신 애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예천 이중호였습니다.